겨울이 시작되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채소들이 제철을 맞고 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겨울철 뿌리 채소는 예로부터 땅속의 보약으로 불려왔는데 겨울철 뿌리 채소의 대명사로 연근을 빼놓을 수 없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물론 잎채소에 비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연근.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땅속의 몸을 연근과 함께한다. 연근은 탄닌 성분과 철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강력한 지혈작용을 하므로 우리 몸의 천연 소염자 역할을 하면서 위궤양, 결핵, 부인병 등으로 인한 출혈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근을 자를 때 끈끈한 실 같은 것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뮤신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뮤신 성분은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위벽 손상에 의한 위궤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어 위염이나 장염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근은 표면에 흙이 적당히 묻어있으면서 모양이 길고 굵은 것을 선택하자. 잘랐을 때 구멍의 크기가 일정한 게 신선한 연근이다. 연근에는 비타민C와 케르세틴이 풍부해서 육체 피로 및 정신적 피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단잠을 자게 한다는데요. 이 좋은 연근을 이용하여 연근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연근의 풍부한 비타민C와 철분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탄닌 성분은 상처를 낫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연근 샐러드. 먼저 필레를 이용해 연근의 껍질을 제거한 후 얇게 썰어놓자. 손질한 연근은 물에 잠시 담가 전분기를 없애준다. 이어서 끓는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연근을 살짝 데쳐주는데 이렇게 하면 연근의 떫은 맛도 없애면서 변색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연근은 감자 칼로 껍질을 벗겨서 납작납작 썰으시고요. 먼저 물에서 전분을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신 후에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한번 살짝 데쳐주시는데요. 식초를 넣고 데쳐주시면 텁텁한 맛이 없어집니다. 연근을 데칠 때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하며 건져낸 다음 곧바로 찬물에 헹구면 식초의 맛을 없애고 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다. 샐러드에 함께할 오이도 준비하자. 반으로 가른 오이를 어슷하게 썬 다음 소금에 잠깐 절인 후 헹궈주는데 손으로 꼭 짜 물기를 없애주는 것도 잊지 말자. 연근과 궁합이 잘 맞는 또 다른 채소 당근. 당근은 가늘게 채로 썰어 준비한다. 연근은 당근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요. 연근의 영양소를 잘 흡수시켜줍니다. 또 연근은 고기와 같이 드시면 고기를 소화를 잘 시켜주고 누린내를 없애줍니다. 이어서 샐러드에 맛을 더할 드레싱을 준비하는데 오늘 드레싱의 주재료는 참깨. 먼저 참깨를 곱게 갈아놓자. 그런 다음 갈아놓은 깨에 마요네즈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더해 잘 저어준다.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꿀을 첨가해도 좋다. 오늘 연근 샐러드에 참깨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참깨 대신 들깨나 흑임자를 쓰셔도 가능하고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요구르트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고소한 맛만 원한다 하실 때는 마요네즈만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접시에 준비한 연근과 오이, 당근을 보기 좋게 담고 참깨 드레싱을 듬뿍 뿌리면 연근 샐러드 완성! 아삭한 식감의 연근과 고소한 참깨 드레싱이 만난 연근 샐러드! 재료 본연의 맛과 풍부한 영양이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가득 불어넣어준다. 연근은 칼륨이 풍부하고 레시틴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좋은데요. 또 콜레스테롤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이 좋은 연근을 이용하여 연근 볼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연근의 풍부한 아미노산과 펙틴은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의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 또 연근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연근볼 튀김. 먼저 강판에 연근을 갈아주는데 믹서가 아닌 강판에 갈면 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이어서 연근볼에 함께 들어갈 새우도 손질하는데 껍질을 벗긴 새우를 잘게 다져주자.
잘 다진 새우살에 소금과 청주, 후추를 넣고 밑간을 해준다. 오늘 연근보레는 새우를 다져서 넣습니다. 새우 대신 흰살 생선인 조기나 명태를 다져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연근볼 반죽을 준비하자. 갈아놓은 연근과 다진 새우에 녹말과 소금을 넣은 후 잘 섞어주면 된다. 이제 연근볼을 만들어 튀겨줄 차례. 숟가락 두 개를 이용해 동그란 볼 모양으로 반죽을 빚은 다음 180도로 예열된 기름에 튀겨주는데 겉이 노릇해지면 재빨리 건져낸다. 연근을 강판에 잘 갈아서 새우와 녹말을 섞는데요. 그때 혹시 지르면 전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튀기기가 번거롭다 하실 경우에는 전처럼 부쳐서 쓰셔도 됩니다. 연근볼에 곁들일 소스도 준비한다. 먼저 소스의 깊은 맛을 위해 다시마를 이용해 육수를 우려낸 뒤 다시마를 건져내고 남은 육수에 요리용 술과 설탕, 간장, 식초, 레몬을 넣고 함께 끓여준다. 다시마 소스는 먼저 끓이셔서 식히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튀김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뜨거운 데 넣으시면 튀김이 풀어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접시에 튀겨낸 연근볼을 올리고 소스를 골고루 끼얹어주면 연근볼 튀김 완성!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연근볼 튀김! 새우의 고소한 맛에 특제 소스까지 가미돼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인생 간식이 탄생했다! 연근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되고 두뇌 발달 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퇴화되는 뇌신경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근은 진정작용이 뛰어납니다. 신경의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봄에는 싹을, 여름에는 잎을, 가을에는 열매를, 그리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뿌리채소는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철 영양분 공급의 제격이다. 그중 조림이나 튀김, 샐러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연근은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뿌리채소인데 땅속 에너지 듬뿍 담은 연근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예, 주변에서 예, 뼈가 시리다, 뭐 손발이 시리다, 예, 무릎이 시리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맘때 중장년층이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골다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중년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의 약 90% 이상이 여성 환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줄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골절이나 골다공증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두부, 멸치, 해조류 등을 꼽을 수가 있고 또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 뼈 건강도 신경 쓰시면서 골다공증이나 낙상의 위험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그 부위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붉어져 나오는 질환 뇌동맥류. 부풀어오른 풍선이 얇아지듯 뇌동맥류로 인해 혈관 벽이 얇아지면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되기 쉬운데 혈관 파열로 인한 뇌동맥류는 심각한 뇌손상을 유발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동맥류란 뇌동맥벽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혈관벽에 결손이 생기면서 혈액의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질환을 얘기하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 환자 수는 지난 4년 사이 두 배 증가했으며 40대에서 60대 여성이 환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혈관이 파열되기 전에 발견되면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파열될 경우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인데
오늘 TV 주최에서는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처럼 날이 더 추워질 때면은 뇌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뇌동맥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혈류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른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혈압이 급상승했을 때 혈관 벽이 파열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정승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뇌동맥류인데 이 뇌동맥류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보통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벽에 결손이 생기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혈류가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혈관벽이 꽈리 모양 혹은 풍선 모양으로 늘어나서 붉어져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해서 뇌 동맥류의 혈관벽이 얇아지게 되면 결국 파열돼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동맥류가 얼마나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인지 발병률도 짚어주실까요? 뇌동맥류는 사실 안 터진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 100명당 1명 정도는 뇌동맥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뇌동맥류가 자발성 출혈로 이어지는 건 40, 50대 중년 여성에게 호발하고 있고 이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뇌출혈 중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일으키는 뇌거미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비율을 보면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뇌동맥류 환자 이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렇다면 이 뇌동맥류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뇌동맥류의 원인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한 6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게 이제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가 있게 되는데 그쪽은 워낙 구조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혈류에 의해서 스트레스로 만성염증 및 자가세포사로 인해서 혈관벽이 얇아지기 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갈라지는 것은 뭐 뇌혈관이라면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 역시 뇌혈관의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뇌동맥류가 형태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뇌동맥류는 일률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낭상형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추형이라 해서 동그랗지 않고 길쭉한 모양으로 옆으로 퍼지는 형태. 그 외에 많진 않지만 분리형, 그리고 아주 작은 미세혈관에서 나타나는 미세동맥류,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뇌동맥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뇌동맥류의 발생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파열됐을 때의 위험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후교통동맥이라는 곳에 가장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정교통동맥 및 원이부 전대뇌동맥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뇌동맥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뇌경동맥 및 전맥락촉동맥 그리고 후방순환계 등에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뇌동맥류가 파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자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파열의 위험 인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동맥류를 갖고 있게 되면 이제 파열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크기겠죠. 아무래도 뭐 크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파열의 위험성이 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잘 터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의 위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보다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나이도 좀 관여를 하는데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터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외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리고 여성분에 있어서 남성분보다는 조금 더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파열이 되기 전에 알아차리면 참 좋을 텐데요. 파열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좀 주의해야 할 증상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부르는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증상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이즈는 한 7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씩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데는 항상 나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위치, 모양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비파열 경우에는 무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파열됐을 때는 뭐 당연히 응급실로 오실 정도의 아주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미막하 출혈이 일단 생기게 되면 아주 격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심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두통을 갖고 응급실로 오시게 되고요. 또 출혈에 의해서 경부강직이라 해서 뒷목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그 외에 거미막하 출혈로 인해서 뇌압이 급상승하는 걸로 인해서 구역이라든지 구토감, 그리고 당연히 출혈이 많으면 의식소실, 그리고 다른 뇌신경 등의 마비 등으로 나타나서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파열이 됐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파열된 동맥류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자연 경과적으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 20%는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40% 가까운 확률로 첫 번째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반에 아주 위험한 상황을 설사 넘겼다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출혈로 인해서 거의 50% 가까운 치사율을 갖고 있고요. 만약 출혈이 됐다가 다시 한번 출혈이 했을 때는 사망률이 거의 90%에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동맥류 파열됐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골든타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의 뇌 질환이 다 그렇듯이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장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파열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재출혈입니다. 파열된 게 순간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멎지만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다시 재출혈이 생기게 되고 재출혈이 생기면 거의 70%에서 90%가 사망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뇌동맥류는 겨울부터 일교차가 심해지는 초봄 사이에 그 발병률이 높다. 추위와 큰 일교차에 노출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이 무서운 이유는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발병 전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오셨잖아요. 네. 그때 뭐 안 좋은 증상이 뭐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오시게 됐어요? 저는 자다가 그 막 엉치로 막 때리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은 잘 됐는데 그동안 입원하시면서 뭐 증세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저 머리는 그래도 좀 무겁고 조금은 아팠는데 많이 피곤하고 좀 그런 건 있었어요. 퇴원하시고 시간 많이 지나셨는데 지금 일상생활은 다 괜찮으신가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런 건요.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면 환자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된다. 파열이 일어나면서 뇌를 감싸고 있는 거미막 아래쪽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를 뇌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이 환자분은 파열성 동맥류로서
뇌 거미막하 출혈이 동반돼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급으로 검사를 시행하였고요. 그 검사상 뇌 동맥류가 발견돼서 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셨고요. 그 뒤로 잘 회복하셔서 현재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신 상태십니다. 파열되지 않은 뇌 동맥류는 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기 검진을 통해 뇌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뇌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뇌 컴퓨터 단층 촬영과 뇌혈관 조영술로 진단이 가능한데 동반되는 뇌내 혈종이나 뇌경색, 수두증과 같은 합병증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맥류내 혈전이나 동맥류 벽의 석회화 등도 감별이 가능한다. 평상시엔 되게 건강하셨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어가지고 약간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 기울어지듯이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갔죠. 수술 크게 받으셨는데 수술 받고 나서 상태는 많이 괜찮으셨어요? 딱딱해서 감각이 없었는데 머리 쪽에 조금 이제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파열 뇌동맥류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의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추적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변화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이 환자분은 평상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그 내원 당일 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셔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어지러움증과는 상관없지만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그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모양이 코일 색전술에는 적합치 않으셔서 미세 현미경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외래 통원 치료 중이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약물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뇌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로 가능하다. 수술법으로는 머리를 절개한 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뇌동맥류에 접근해 부풀어 있는 부위를 조여주는 결찰술이 있고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백금으로 된 가는 코일을 뇌 안의 동맥류에 삽입해 혈관 파열을 사전에 막는 코일 색전술이 있다. 뇌 동맥류라는 게 크게 파열성과 비파열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열된 후에는 저희가 아무리 잘 치료해도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미파열의 상태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미리 검사를 통해서 미파열성 동맥류를 발견돼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일단 파열이 일어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뇌동맥류. 혈관이 파열되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이며 고혈압이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뇌혈관 검사나 뇌 MRI 검사 등 지속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우리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뇌동맥류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뇌동맥류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동맥류가 의심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요새는 굉장히 진단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관을 몸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혈관을 조용하는 방법을 썼었는데요. 요새는 굉장히 많은 진단 기법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CT로서 출혈의 유무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안 터진 비파열성 뇌동맥류라 할지라도 요새는 CT를 찍으면서 혈관 촬영까지 동시에 되는 CT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로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의 간단한 시간에 본인이 뇌동맥류가 있는지 혹은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MRI를 통해서 뇌실질을 볼 수도 있고요. MRA를 통해서 혈관을 역시 CT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찾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진단을 통해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단 파열된 경우에는 뭐 무조건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나 과거력이라든지 기저질환 또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돼서 이것들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이뿐만 아니라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좋고 어떤 방법이 더 안 좋은지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또 주의혈관, 그래서 주의혈관이 동맥류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코일 색전술 혹은 현미경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일반적인 수술법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뇌동맥류의 치료는 크게 옛날부터 해오던 미세 현미경 하에 동맥류 결부 경부 경찰술과 코일 색전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미경 하에 동맥류 경부 결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장점은 저희가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죠. 가장 이제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두개골 절개술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두피에 상처도 남게 되고 통증도 있고 아무래도 상처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 또 감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요게 동맥류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동맥이고 여기에 클립이라고 부르는 물질로 이 동맥류의 목을 잡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혈류가 다시 이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요새는 혈류가 좋아져서 이렇게 수술장 안에서 이렇게 혈류가 잘 가는지 확인해서 이 옆으로 가는 작은 혈관도 확인을 해서 합병증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신체 어느 부위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뇌 쪽이기 때문에 절개를 한다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절개하지 않고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네.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전부터 발달이 된 건데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두개골을 열고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입원 기간이 길고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들어진 수식입니다. 네. 그래서 대퇴 동맥을 통해서 관을 올리게 되고 그 관을 통해서 코일이라는 물질로 동맥류 내를 채워줌으로써 그쪽 안쪽으로 혈류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게 돼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점은 당연히 수술보다 전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고 머리에 상처가 안 나고 대퇴동맥을 경호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5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부가 굉장히 넓거나 주변 혈관 관계에 따라서 수술이 힘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스텐트라는 보조 시술이 같이 개발이 돼서 경부가 넓은 것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는 주변 혈관 관계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두개골 절제술이 아닌 혈관 내 코일 색전술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이런 코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관에 있을 때는 일자로 돼 있다가 관 밖으로 나오면 본인이 기억한 모양대로 본인이 기억한 사이즈대로 일정한 구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관이 이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안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최종적으로 혈류가 동맥류로는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쪽으로만 혈류가 흐르게 되어서 이 동맥류의 파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게 이 색전술은 아까 그 대퇴 동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그 뇌 쪽에서 가까운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예, 이런 가까운 쪽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네. 예, 이렇게 시술을 시작할까? 예, 이 점도 궁금합니다. 예. 그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 말고 요새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네. 이쪽 요골동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에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튼튼한 것이 시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긴 지지대를 넣음으로써 이 가는 관이 움직이는데 좀 더
안정성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는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골동맥을 이용해서 팔에서 잠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시술은 지지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퇴동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파열성 뇌동맥류의 예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열성 뇌동맥류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파열이 되면 저희 의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하고 환자분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신다 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명 중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명이 파열돼서 오셨을 때는 1명 정도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분 정도가 사시게 되는데 그 4분 정도 중에서도 2명은 결국은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굳이 구분하자면 그나마 출혈이 적은 쪽이 처음에 출혈이 적으면 예후가 좀 좋고요. 네. 처음에 출혈이 많으면 예후가 더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예후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합병증도 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됐는데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파열성 뇌동맥류가 예후가 안 좋은 이유는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저희가 왔을 때는 최대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내 수술을 통해서 안정성은 바로 확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최대한 빨리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됐다 할지라도 이미 출혈이 난 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출혈이 난 걸로 인해서 출혈이 난 혈액들이 뇌 안에서 녹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뇌혈관 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벽에 있는 근육세포들을 오그라뜨려서 혈관이 오그라뜨리게 되는 혈관 연축이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출혈로 인해서 뇌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길의 흐름을 방해해서 수두증, 즉 머리 안에 물이 차는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출혈로 인해서 주위 뇌조직에 손상을 받으니까 손상을 받은 걸로 인해서 뇌가 붓게 돼서 뇌부종, 대표적으로 이런 합병증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셔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시기도 하고 결국 치료가 다 끝나도 반수에서는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동맥류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뇌동맥류 치료가 쉽지는 않고 결과가 안 좋긴 하지만 치료가 잘만 되면 굉장히 일상생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일상생활에는 무슨 제한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 제한 같은 건 전혀 필요 없고 단지 이제 출혈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약간 있고 컨디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려고 위해서는 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게 되고요. 또 단지 이제 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는 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이나 혼자서 하는 수영, 운전 이런 것들은 초반 한 3개월까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혈관 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내 몸에 없던 코일이라든지 스텐트 같은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내 몸 안에서 혈전을 만드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되고요. 항응고제를 먹는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항응고제가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멍이 든다든지 뭐 칼로 베인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런 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치과 치료라든지 외과적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면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비파열성 동맥류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발견하고 치료한 경우는 제대로 치료가 되면 안심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머리를 열고 두개골 수술을 하게 되면 태어나시기 전에 잘
클립이 됐는지 한번 확인 절차를 하게 되고요. 그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그쪽에서 재발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혈관 내 치료를 한 경우에는 코일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좀 바뀌거나 압착이 돼서 공간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한 5년에 걸쳐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검사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 검사를 통과해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안심하셔도 되고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뇌동맥류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것만은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파열됐다 하면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빨리 오셔서 적당한 치료와 적당한 처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파열되기 전에 발견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발견이 되면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을 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파열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서 출혈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파열이 되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파열되기 전에 발견한다면 훨씬 치료 결과가 우수하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의심될 때 검사를 통해서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뇌동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봅니다. 네. 자, 먼저 뇌동맥류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세모라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세모요? 예. 어떤 뇌동맥류가 있을 때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든지 나이, 그리고 위치, 모양, 크기 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뭐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거나 사이즈가 너무 작다거나 하면 좀 지켜보면서 사이즈 변화나 어떤 동맥류 모양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치료 안 하고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 있다고 치료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오셔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뇌동맥류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것은 X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뭐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약물을 먹으면 없어지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벽이 부풀어오르는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부풀어오른 혈관벽은 다시 돌아가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의 변화가 있을 순 있지만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동맥류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지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뇌동맥류는 크기가 커질수록 파열 가능성도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13mm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이상이 되면 이전의 사이즈보다 터질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된다고 염두를 두셔야 되고 또 특히 동맥류가 크면 클수록 주위 뇌 조직을 압박을 해서 출혈 말고도 꼭 종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더 주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흡연을 많이 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이 사실은 정확하게 몇 개 밝혀진 게 없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된 게 흡연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즉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가 흡연을 계속할 경우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보다 두 배에서 많게는 여섯 배까지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열성 비파열성 동맥류를 갖고 있다는 환자분이 계신다면 금연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뇌 동맥류 파열은 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잘 일어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르는데 동맥류 발생에 있어서는 남녀 비율 차는 없습니다. 남녀가 동일하게 동맥류는 갖고 있는데 비파열성 동맥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여성의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보통 한 1.2배에서 1.5배까지 보는데 남성보다 출혈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고요. 호르몬과 관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결론은 여성의 분이 조금 더 위험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동맥류에 대해서 OX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개방수술과 혈관내 수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자,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과 열지 않고 하는 수술, 어떤 수술이 더 좋은지 이 점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뭐 저희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전에 있던 두개골 절제술도 요즘 굉장히 많은 기법이 발달돼서 굉장히 적게 열고 조그맣게 치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머리 여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은 안 가지셨으면 하는데 네. 그래도 본인이 혈관 내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두개골 절제술도 가능하고 혈관 내 수술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의사분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위, 뭐 예를 들면 중대뇌 동맥이라는 곳에 생기는 부위는 아직까지는 현미경화 수술이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후방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 수술이 훨씬 결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부위가 위치 그리고 특정한 모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위 혈관 관계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뇌동맥류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야 하나요? 가족 중에 뇌동맥류 환자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네, 유전적인 요인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외래 오시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오는 따님분들이나 아드님분들이 저도 검사를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뇌동맥류가 유전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한 8%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 중에 동맥류 환자가 있다고 무조건 검사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적어도 2대, 뭐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중에 있다던가 뭐 할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으셨다든가 이런 병력이 확실한 가계도를 갖고 계시면 8%가 많진 않지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2대에 걸쳤을 때는 저희는 외래에서 같이 가족분들 검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인이 뇌동맥류가 생겨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이 뇌동맥류가 재발을 잘하는 편인지 이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예, 뇌동맥류는 치료를 정확하게만 하면 그 자리에선 재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또 종종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걸로 치료는 잘 받았지만 나중에 또 생기나요? 나 계속 검사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나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동맥류가 처음 발생을 해서 출혈까지 가는 코스를 보통 20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뭐 5, 60대 넘어서 발생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다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또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고요. 20, 30대에 발견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20, 30년 뒤에 또 하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뇌동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동맥류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뇌동맥류는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검사 기술도 발달해서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본인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으로 찾아서 충분히 잘 치료하면 뇌 거미막하 출혈이라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질환을 피하고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고 예방치료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뇌 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신경외과 정승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뇌동맥류 파열되면 참 무서운 질환인데 파열되기 전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중장년층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 이 뇌동맥류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뇌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